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요즘 깻잎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? 이 벌레들이 깻잎 어린 순두를 요렇게 똑똑 잘라서 먹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깻잎 어린 순들 먹기 전에 따왔어요. 그래서 소금물에 살짝 데쳐서 깨끗이 헹군 다음에 그런 다음에 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좀 넣고 살짝 볶았습니다. 그 다음에 마늘을 좀 넣었어요. 그리고 삶을 때 소금 간으로 데쳤기 때문에 여분의 그 간이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살짝 볶은 다음에 이렇게 참기름을 넣고 조금 넣고 또 깨소금을 넣고 초간단 스피드한 깻잎 볶음. 뭐 많이 먹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살짝 해봤습니다. 이렇게 해서 고소한 깻잎 반찬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. 깻잎 볶음입니다. 깻잎 볶음 완성입니다. 맛있게 드세요.